여행하듯 살고 살듯이 여행하면 어떨까? 이런 질문을 던지고 그 답을 찾아서 과감히 집 대신 캠핑카에서 1년을 산 부부가 있습니다. 행복 방정식이 달라졌다는 이들 부부를 심우섭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꼭 1년 전, 부부는 살던 전셋집을 비우고 캠핑카로 이사했습니다. 단지 여행만이 목적이 아니라 여행과 일상생활의 경계를 허물고 싶어서였습니다. 저희가 여행하듯이 살고 살듯이 여행하고 싶다. 일을 하다가도 문을 열면 여행이 되고, 문을 닫고 들어와서 노트북을 펴면 바로 우리가 일을 할수 있게끔. 집에 있던 살림을 작은 캠핑카에 집어넣어 보니 일상에서 꼭 필요한 게 뭔지 깨달았습니다. 음식 재료도 딱 먹을 만큼만, 전기, 물도 최대한 적게 쓰며 살았습니다. 전기를 우리가 얼만큼 쓰는지, 또 우리가 물을 얼만큼 쓰는지, 또 우리가 얼마만큼 배출을 하는지, 뭐 그런 것들을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어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캠핑카를 몰고 산과 들을 누비며 다녔습니다. 차를 세우면 그곳이 마당이었고 매일 창밖 풍경이 바뀌는 집이 됐습니다. 일도 열심히 했습니다. 남편은 영상감독, 아내는 작가여서 여기저기 다녀도 영상을 편집하고 글을 쓸수 있었습니다. 번 돈으로는 적금도 들었습니다. 그냥 집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를 끼워 맞추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선택한 공간 그리고 나한테 맞춰진 집으로 만들려고 더 많이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여행하는 집이란 이들의 별난 실험. 우리의 일상은 과연 행복한가를 묻고 있습니다. SBS 심호섭입니다.